보시면 저 다이어트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다윗은요, 예, 상처가 많은 인물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죠. 상처 그 찐득이 찐득 상처 뭐라 그래야 되지? 장아찌? 예? 상처 투성이, 예, 상처 장아찌, 상처 투성이, 예, 상처, 예? 상처 투성이, 예, 상처 투성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부모까지 다윗을 버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만 다윗을 버린 게 아닌 것이거든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조금씩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막내였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의 형들은 다 사울 휘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 시대가 왕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직업 하면 왕 밑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삼성 현대가 그때 당시에는 사울 휘하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세의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사울 휘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왕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공급을 다 받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막 이세가 막 입이 쫙 째졌겠죠. 야, 우리 자식들이 다 사울 휘하에 다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용감한 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막 똥똥거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막 현수막이 있으면 현수막도 붙였겠지만 저렇게는 못 붙였겠죠. 그래서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런 가운데 다윗이 도무지 얘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얘가 도무지 얘가 사울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뭔가 얘가 둥그러미 있어가지고 특별히 얘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라. 수금 그때 당시에는 기타가 수금이었던 것이니까 수금 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요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라. 얘가 막좀 성향 충만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관계 가운데 좀 어떤 사람이 독특하게 성향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표적이 됩니다. 야, 너 너무 지나쳐 임마. 너 그렇게까지 뜨겁게 믿을 필요 없어 임마.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 관계하는 어떤 교회 분위기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마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많이 배척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까지, 어머님한테까지, 부모, 여기서 부모란 단어가 엄마 아빠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만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엄마도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린 자식과 같이 살아가는데 버린 자식과 이게 천지 차이예요. 같이 살아있는데 나를 계속 배척을 하고 버리고 계속 짓누르는데,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차라리 버리고 관계가 끝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배척감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어떤 그러한 어린아이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울 휘하에 들어가 봤자인 것이거든요. 얘가 뭐 근육을 길르든가 뭐 창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연습을 안 하고 수금 치니까 너는 양이나 쳐라, 임마. 양이나 쳐라. 아주 고대 구식 그런 일을 다윗한테 딱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치는데 다윗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수금 치는 이 시간. 수금을 치면서 다윗이 뭘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근데 어느 날또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딱 임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22편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시편 어느 구절에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계시가
다윗의 시편으로 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어디서 깨닫느냐? 고독한 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어떤 장소로 갔더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litary place,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에 갔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solitary place가 황폐한 지역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황폐한 지역.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완전히 배척당하고 고립되어진 그 장소 가운데 딱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여러분들 아둘람굴에서 고립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 중에 위대한 찬양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양 이거 아시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아둘람굴 지하에서 그 습기 나고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거미들이 막 거미줄을 치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 세계 온 세계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 탁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지면 동굴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가 삼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은지 뭐합니까?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제육이 많은들 뭐합니까? 잠언에 제육 뭐요? 고기 제육볶음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어머님께서 가게 갑자기 가게에 콜을 하셨어요. 한참 이거 준비하느라 바쁜데 어머님이 가게에 조어머니 갑자기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예전부터 한 4년 동안 어머님 가게 도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딱 가자마자 또 할 일을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와줬죠. 그러니까 주위 조어머 아줌마들이 야 잘하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잘하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제육. 네, 제육볶음. 오랜만에 어저께 제육볶음. 제육볶음 먹었는데 그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육은 먹은들 그 집안에 다툼이 있으면 뭔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제육이 있음으로 다툼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제육 말고 채식하면서 화평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뭐 컴퓨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뭐 TV 42인치짜리 요즘엔 평면 막 이렇게 쫙 뭐 휘어지는 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딱 보면, 그 제가 어디 컴퓨터 누구 목사님이 막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심부름 해가지고 갔는데, 우와 TV가 막 그냥 끝내줍니다. 끝내줘. 완전히 막 그 눈이 부셔요. TV를 보면 그 어떤 연예인의 모공이 막 보이는데, 그 모공 안에 모공까지도 막 보일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화질의 그 TV가 탁, 평면 TV가 탁 있는데, 그런 게 집에 있은들 뭐합니까? 집이 화평하지 않는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에요? 네, 화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으로 화평해질 수 있다면 그 내려놓음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생명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요한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다윗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라고 했겠죠. 다윗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형한테 뭐 도시락 먹을 것들을 딱 갖다 주러 갔단 말이야. 근데 형이 엘리압이 첫째인데 다윗인데 이 아이 막 뭐라 그러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놈아. 어휴 전쟁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그 준비도 안 했으면서 너 와가지고 구경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다윗이 막 울분을 토하는 거야. 아니 나 부모님이 이거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구문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무시했으면 뭐 주위 사람들은 끝났지 뭐.
가족들이 뭐 얘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배척해도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눌리지 않는 지혜,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모님의 배척을 받았지만 다윗은 부모님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배척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멍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치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곰이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곰 보신 적 있으신 것입니까? 전 동물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들어가지 마시오. 팻말이 꼭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동물원에서 사자 보신 적 있으신 것입니까?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한테요. 어느 날 이제 산 토끼를 막 이렇게 줄 때가 있대요. 산 토끼. 그걸 그냥 막 먹으면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사자한테 살아있는 토끼를 줘야 그 야생성의 기질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토끼를. 그리고 예전에 어떤 호랑이 사육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것이죠. 무섭단 말이에요. 호랑이 사자. 근데 탁 나타났을 때 다윗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이면 아버지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줄지라도 그럼에도 뭐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부모님 공경하는 걸 기뻐하신다. 요 사실을 쫙 할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 부들부들부들 막 떨리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한판 붙는 것이죠. 사자의 아가리를 딱 잡는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쫙 찢는데 초자연적인 힘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의 아가리가 꽉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한번 몇 번 이제 이기고 나니까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 곰.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사용해서 몇만 명을 쳐 죽였다. 이 구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물맷돌의 기술, 유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도 이거 막 아가리 째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의 기술을 연마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샤샤샤 돌려 딱 하는데 한 점, 1.1에 1점도 틀림이 없더라. 사사기 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몇백 명 가지고 몇만 명을 그 기술 가지고 쳐 부수는 것이거든요. 한 점도 틀림이 없더라. 딱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척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 배척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하고 그 서울대 아니라고 하고 그 출세하는 길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열방이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왕의 기질이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거를 맡기지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큰 걸 안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걸 맡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연세대 나왔다고 뭐 큰 거 맡기. 물론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이 공부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큰 것으로 맡기는 이 패턴 지금 여러분들 충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나 하나님 앞에 붙잡고자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주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결코 작다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무시해도 혹시 또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이 여러분들 혹시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존귀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열방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지하 교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게 하시고 북한을 품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끄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가장 여기서 힘든 게 무엇이야? 배척이란 말이야. 배척. 자살을 왜 많이 하느냐? 배척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힘든 상황은 힘든 게 아닌 거라. 힘든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돌파할 수 있는데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야, 너 그것도 안 돼, 야, 임마.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죠. 안 되는 거 자기도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주위 사람보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싸질른단 말이에요. 자꾸 입으로, 말로. 다윗의 시편 구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말, 말로써 원수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꾸 고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배척감을 여러분들 극복을 못하시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충성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다 그 홧김이라고 해요. 홧김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분명히 그 한 번만 버티면 되는데 그 한 번만 꼭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거기 안에 열방의 어떤 비전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홧김에 내려놓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여러분들 붙들 때 거기서 물맷돌 기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맷돌로 이제 막 계속 승리하죠.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패턴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예배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예배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잠깐 연약하면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예배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예배하고 이런데 백전백승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당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 죄 때문에만 고난하고 죄 때문에만 죄를 안 지으면 백전백승하는 것이거든요. 백전백승.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게 최고 우선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돼요. 죄를 지으면 뭔가 잘 돼도 전부 다 그거 다 헛것인 것이라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근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딱 붙어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이 계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장 가운데 나가는데 그 다윗이 원래 전쟁에 그렇게 관심 있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차 이제 전장에 딱 나가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골리앗의 이야기 중에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얘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야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모욕하는 건 괜찮아요. 사월 모욕하는 것도 괜찮고 우리 형 모욕하는 것도 괜찮고 누구 다른 사람 모욕하는 건 괜찮은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야 될 이야기를 딱 들은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인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그거 못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양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물맷돌 기술도 연말 여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입술로 욕을 해요. 감히 부신자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거인이에요. 거인 전쟁의 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이방 사람들은요 전쟁의 어떤 구척장신을 만들기 위해서 난잡한 성관계를 막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끼리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출중한 사람들끼리 붙여놓고 거기서 난잡하게 막 성관계를 이루게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애가 딱 나오면은 어떤 잘못된 애는 버려버리고 그 좀 될성한 애는 키우는데 아주 밥을 막 엄청나게 그 돼지처럼 많이 먹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애를 완전히 전쟁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 기계. 그런 애 중에 한 명이 골리앗인 것입니다. 골리앗이나 라흠이라고 있고 라흠이는 골리앗의 아우인데 창을 들었는데 배틀체 같았잖아요. 배틀체 창이. 창 길이가 엄청난 것인데 이거 딱 듣는데 아주 이거를 막 젓가락 휘두르지 막 휘두르는 이런 어떤 거인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거인족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앞에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라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휘하에 취직했을 때는 좋았겠죠. 주위 사람들 칭찬 다 받았겠죠.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 거라. 여러분들 이 시대는 골리앗을 깨부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치보다도 실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실력? 물맷돌의 실력. 할렐루야. 요것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요 물맷돌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력 높은 사람? No. 그런 사람들보다 또 돈 많은 사람? No. 그런 사람들보다 이 물맷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딱 이제 한국교회 앞에 딱 서 있고 대한민국 가운데 딱 서 있고 또 북한 가운데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북한 여러분 통일이 되면요 북한의 김일성 우상 숭배하던 그 습성들이 북한 사람들 다 남아있는데 이것을 깨부수려면 어떤 물맷돌이 필요해요? 남한 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기질을 가지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한 땅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게 뭐예요? 돈 좋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돈 좋아하면서 돈 가지고 재정력 가지고 북한 가운데 선교하려고 한다. 너 그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산주의 힘든 시스템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뭐 남한 사람들 돈에 묶여있는 사람들 쳐다나 보겠어요? No. 진실된 지하교회 사람들은 그 남한의 타락된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면서 물맷돌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골리앗 앞에 딱 갖다 놓는데 사울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골리앗을 치겠습니다. 그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투도 카랑카랑하는 거, 변성기도 아직 안 지나가지고 제가 골리앗을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울 앞에 딱 나가. 사울이 야 너 장난해. 껄껄껄껄 막 웃어. 야 얘 한번 그 갑옷이나 입혀봐라 해가지고 갑옷을 딱 입으려고 했는데 안 맞아. 갑옷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 야 막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위 사람들이 막 다윗 그 갑옷도 못 입는 거 보고 막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배를 잡고 막 우는 거예요. 배를 잡고 다윗이 아 이건 못 입겠습니다.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맨몸으로 나가겠습니다. 야 네가 무슨 배짱으로 뭐 나가려고 그래 한번 나가서 뒤져봐라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선 굳이 나가고 싶다는데 내보내 그래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장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데 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16장인가요? 아, 17장. 사무엘상 17장 4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예.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 신하 앞에서도 얼마나 그 웃겼겠어요. 사울 신하. 근데 골리앗이 보기에도 이건 완전히 이건 자기를 개무시하는 것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 그것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딱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완전히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나?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가. 근데 45절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짜바오스. 이게 뭐냐면 온 군대의 하나님, 군대 천천의 하나, 천천의 군대 하나님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많은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정치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모든 이유가 다 하나,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그 이유 하나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빨리 달리는 이 달리는 기질도요, 곰과 사자 싸움에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민첩해야 돼요. 그 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지, 동물 프로그램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지, 아무튼 동물의 왕국 치타가 막 달려가는데 엄청 빨려, 막 달려가지고 덥석 무는데 엄청 빨라, 엄청 빨라. 그 다윗이 걔네들이랑 막 상대하는데 얼마나 빨랐겠어요,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 골리앗이 훈련하는 훈련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나님께서 완전 생존 경제 가운데 막 훈련을 시키는 그 한 가운데서 자연에서 훈련 시키는데 다윗이 얼마나 민첩했겠어요. 민첩하게 탁 달려가가지고. 빨리 달리며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할렐루야. 예,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방으로 샥 갈기니까 실력이 준비가 되어져 정확하게 탁 꽂히는 것이고, 몇백 번이나 곰을 그렇게 때려잡았었단 말이에요. 몇백 번이나 사자를 그렇게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물맷돌을 맞고 넘어질 때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이 여러분들의 칼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이 여러분들의 땅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준비되셔야 되는, 어떤 실력?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준비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실 때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 지경으로 하나님의 사업 안에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중에 혹시 땅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이 나타나셔서 학교도 딱 이렇게 만드시고, 예, 그리고 그 학교 딱 이렇게 세워서, 요즘엔 교육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거든요. 지금 가장 이 시대 가운데 불쌍한 계층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초딩 애들인 거예요. 초딩 애들 교육 받으면서 전부 다 사상이 음란으로 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 받자마자 애들 가운데 권위체계가 딱 생겨나게 되는데 싸움 잘하는 애, 싸움 못하는 애 이렇게 막 깡패 애들이 반을 다 주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죠.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더 심해. 일진 애들이 너 부모 욕해 임마 이러면서 막 부모 욕해 한 다음에 자기 파로 애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자기 파에 딱 들어오면 요즘에 일진 애들이요 조폭들이랑 실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조폭들 실제 조폭들 그래서 그들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걔네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걔네 딱 보면 어떤 기운이 확 느껴지는 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반에도 옛날에 조폭들이랑 관련된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조폭 더 안 잡는 시대인데 요즘은 검찰들이나 법관들이 그 조폭들에 대해서 판결을 세게 못 내린대요.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법관이 법관 그 임직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있다가 조폭들이 그 집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담대하게 판결을 못 내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죠. 이런 게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때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의 어떤 터전을 여러분들이 딱 마련하는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가족을 세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족 애를 많이 낳으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될 수 있는데까지 저희는 많이 날려고 하는데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안 주시면 어쩔 수 근데 아무튼 전 두 명 이상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꿈을 꾸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모님도 기도하시다가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희는 또 없다라고 해서 또 그것도 뭐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없으면 더 기도 많이 하니까 좋지 솔직히. 예 그리고 아내가 애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애가 저희 아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애까지 생기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족을 딱 세팅해놓고 땅을 차지하세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가족이 많으면 이게 국가에서 딱 보기에도 이게 어떻게 뭐 건드릴 데가 없는 것이라 건드릴 데가 그리고 좀 땅이 남는 지역이 있으면 교육기관으로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교육을 무료로 다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헌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들의 칼로 탁 취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의 땅을 여러분들의 땅으로 탁 취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정력을 여러분들의 재정력으로 탁 취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여러분들의 정치력으로 딱 취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의 무기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것들을 다스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테두리 안에 보호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막 너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무슬림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애를 막 계속 낳는 것이죠. 무슬림인들이 런던에 가가지고 애를 막 계속 낳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런던 시장이 지금 무슬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국가에서도 못 건드리는 거라. 근데 기독교인들이 애를 안 낳죠, 요새.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애가 안 나오는 거라 잘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를 막 많이 낳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쪽수가 많아지는 식으로 돼. 무슬림인들은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말세를 돌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말세를 돌파할 땐 여러분 쪽수로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밖으로 나가면 인권 없어요. 가정 밖으로 나가면 부모님의 사랑 아니면은 그리고 남편의 사랑 아니면 아내의 존경 아니면은 그 어딜 가든지 뭐 다 무시당하면서도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더러운 세상. 왜냐하면 돈을 그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사회 뭐 대기업 중소기업 어디를 취직해보세요. 거기 인권이 있나. 다 여러분들 부려먹으려고 하고 돈은 적게 주려고 하지. 많이 부려먹고 돈 적게 주려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창구는 가족 이외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 이외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권은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대가족을 세팅하는
이런 비전을 품으시고 애를 많이 낳으시고 그리고 그 애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로 교육하는 식으로 돼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식으로 돼서 이 그물 구조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엮여져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식으로 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의 어떤 핍박도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북한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지금 북한 문이 열린다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 문이 열리기 전에 남한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상 숭배 회개하고 WC 동성애 먼저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 돼. 돈 좋아하는 모든 기질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든든하게 여러분들 탁 이렇게 하나님 신앙 안에서 준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주위 사람들께 자꾸 이렇게 베풀어주세요. 북한 사람들 먼저 여러분들이 막 도와주기 전에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섬기면 북한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중심으로 섬기시되 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잘해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산상수훈 말씀대로 잘해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뭐 떡을 준다든지 먹을 거를 준다든지 여러분 먹을 게 혹시 남은 게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옷 중에 남은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눠주는 어떤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순종하는 패턴이 있어야 이게 그대로 이제 북한 문이 열렸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없이 갑자기 뭐 허둥지둥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은 이게 돈뿐이에요. 돈.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는 소문 여러분 들으셨죠? 실제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 최대의 인권에 대한 피해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 그들 북한 지하교회에서 성경책 하나 발견되면 오이부에서 그 나와가지고 다 이게 거둬가고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삼족을 멸한대요. 이건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족을 멸하는 그 형벌이. 근데 북한에 지금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은 그렇게까지 않은 것입니다. 삼족까지는 안 멸했는데 김정은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 발걸다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 그 중국에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그 탈북한 사람들 내어 보내줍니다. 요새 차인표가 그거 막 하지 말라고 운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간지 아십니까? 철사줄을 그 팔목에다가 쿡 찔러가지고 철사줄에다가 팔목 매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피가 막 찰찰찰찰 나고 아 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아파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중국에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가는 그 모습을 어떤 탈북자가 몰래 숨어가지고 그 보고 막 그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북한에 비밀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세계 최대 인권 피해자가 북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만이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구하고 있어요. 아무튼 북한이 열릴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그 주의 종으로 한국에서 쓰임받으려면 북한에 부응해야 할 준비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맷돌 준비하셔서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들의 칼로 취하시고 골리앗의 모가지를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이 기운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벌 막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블레셋 전체를 까부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큰 어떤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식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죠. 승리한 다음에 또 문제란 말이에요. 승리한 다음에 승리했으면 그럼 끝난 것이냐?
No,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누가 이렇게 찬양 막 다윗을 높인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사울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이 얘기를 딱 들은 것입니다. 안 들어야 될 말을 딱 들은 것이에요. 근데 좀 아량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 그래 니 좀 뜨는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야 니가 만만이면 내가 천천히면 니는 다음 그럼 왕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의식이 딱 들어간 것이죠. 막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그것이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뭔가 기름부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이 골리앗과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던 것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므로 비교의식을 못 참는 거예요. 나 왕될 감이 딱 나타나면 두려움이 확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귀신 들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기름부음이 임하므로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느 날은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벽에 쳐 박아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를 사울이 몇 번씩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수금을 타기 때문에 그 장소를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물론 몇 번 도망가지만 포기는 안 하는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는 것이면 다윗을 어느 처소에 두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승리를 하는 것이라 어떤 판결인지 정말 주위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탐복할 만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인지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다가 다윗을 사위 삼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배워라. 몇백 명의 포피를 배우면 그러면 너를 사위 삼아주겠다. 혼자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 포피를 배웁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넌 나가 죽어라 이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 된다라고 하는 이 직책을 미끼 삼아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청부살인 비슷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사위가 되면 이거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친족이 됐단 말이에요. 친족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위가 됐다더라. 야,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혹시 뭐 세우려는 거 이런 기대심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생겨나는데 이건 사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건 진짜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죽일 계획을 군대를 동원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를 장인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군대 동원해서.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한테 배척당해가지고 힘든 삶을 다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장인 어른까지 자기를 배척을 한다. 그리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신혼입니다. 신혼. 신혼인데도 장인한테 배척받고 도망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므로 미갈과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머무르게 됐을 때 다윗 주위에 이제 원통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딱 보면 다 절망인 거라. 얘는 어떤 상처, 얘는 어떤 상처. 주위 사람 상처 있는 애들만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또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막 찾아오는데 다윗이 이방 나라로 도망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왕국 안에 있으면 계속 이 사울이 죽이기가 쉬운 것이라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선지자 가시 딱 나타나서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 너 유다 땅 떠나지 마. 한 마리 딱 남기고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 너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토라 오경 모세 오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땅에 가지 말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 너 유다 땅에 머물러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넌 머물러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서 훈련받는 훈련
최고의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만 깨달으면, 그러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요거 하나만을 다윗이 광야에서 연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급박합니까? 삶이 광야입니까? 누군가 뭔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원수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뻥 뚫려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든 기도의 여러분 패턴의 핵심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인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의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의중이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야 사랑하는 우리가 살게 되어질 수 있는 루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잘 들려요? 절대절명의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운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 점점 낭떠러지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 이 운명의 시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사울의 공격에서도 다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지내면서 외로운 사람, 원통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전쟁을 또 연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유다 땅 가운데 쳐들어와가지고 막 유다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못살게 군 애들을, 깡패짓하는 그 애들을 다윗이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떤 지파에서 처음 왕이 돼요? 유다 지파에서 처음 왕이 되죠.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부 지파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냐면, 다윗이 유다 지역 가운데 지내면서 깡패들을 막 깨부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깨부수는 그 여정 가운데 동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동지들이 다윗 왕궁을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죽게 되니 유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식으로 돼서 다윗이 높아지게 되는데, 다윗이 높아지고 난 다음 왕이 된 다음에 한 결정적인 사역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핵심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같이 보실래? 사무엘하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보실래? 5장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시온 산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유다 땅 가운데 점령되지 못한 단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시온 지역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 요 지역은 여부스 족속이 딱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도 예루살렘 딱 가보면 언덕으로 딱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지 점령인 거죠. 고지 점령. 현대전에서도 고지 점령이 굉장히 힘들죠. 고지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라 6.25 전쟁 때. 그 이스라엘 그때도 마찬가지, 이때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에서 막 돌을 굴리고 막 뜨거운 물을 퍼붓고 이러면 막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다윗 산성을 그래서 견고하게 여부스 족속이 다 이게 그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 시대, 이 사울 왕 시대 때도 이 지역은 찬탈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이 지역 먼저 찬탈해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추억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렘, 이 살렘이 어떤 뜻이냐면 평강이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살렘, 살렘 왕.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구문이 토라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구문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길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취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부스 족속 시온 산성 빼앗는 것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아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러나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예루살렘에 수로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역 가운데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에요? 물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높은 곳에 있으면 수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걸 탁 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아주 강성한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수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수로로 누가 들어가요? 여기 사무엘 하에는 안 나왔지만 그 다른 어떤 부분에 보면 요압이 거기 들어갑니다. 요압, 요압 장군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찬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수도로 삼길 원하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길 원한다라는 어떤 이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지금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빼앗고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부스 족속을 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다 제껴놓고 법궤를 먼저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예요? 예배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 가운데 뭐가 성공을 하고 뭐가 잘 돼가지고 어떤 위치에 딱 섰을 때 그때 딱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들을 전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간절히 원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법궤를 안치할 장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특징이 무엇이냐면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 그 모세 성막에 딱 보면 휘장이 있죠. 휘장이 세 개나 있어요. 첫 번째 문의 휘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하나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있는데, 다윗 장막은 벽이 없습니다. 벽이. 어떤 그 숙소 가운데 그 가족이 이제 어떤 숙소에 딱 가는데, 그 방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남자 목사님 따로, 그리고 또 가족들 따로 옆방에 이렇게 숙소 배치를 딱 해놨대요. 근데 그 숙소 배치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지내야 되는데, 옆방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고 막 안에 막 노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옆에 그 목사님이 너무 막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벽을 뚫어버리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벽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뚫어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라. 휘장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복의 가운데 딱 머물러 있는데, 그거를 탁 정면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찬양 인도자를 딱 세워서 24시간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법궤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시편 9문을 많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아삽의 시가 또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졌고, 헤만의 시가 기록되어졌고, 여두둔의 시가 분명히 시편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이제 전쟁으로 나갈 때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비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깨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장소였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깨 부수고 법궤를 거기에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백전백승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 예배,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면 되는데, 계속 이제 예배하고 전쟁하고 이것만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전쟁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그 소원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 짓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살고 주위 사람들이 대접받고 살고 이런데, 하나님 법궤는 그냥 단지 장막에 저렇게 안치되어져 있으니 이것 가지고는 내가 만족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어떤 수준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지을 수 없다. 너 아들 때에서 피 안 흘린 너 아들 때에서 성전 짓게 해주겠다 하고, 다윗이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금 모으는 일이고, 자금 모으는 일. 전쟁해가지고 모든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따로 모아놓습니다. 뭐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걸 따로 딱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써야 되는 사비도 쓰지 않고 그것도 계속 모아두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솔로몬한테 전부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때 이제 솔로몬 때 넘겨주는 식으로 그의 사명이 이렇게 귀결되어지면 괜찮은데, 중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왕들이 출전할 때, 공동 번역본이라는 번역본에는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싸움을 일으킬 때는 대적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모세 오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구체적인 경계선을 딱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딱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성경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전할 때가 되면 싸워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공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응답이 찾아온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 가운데만 머물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위치에만 계속 머물려고 할 때 그때 최고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 위치를 왜 줬어요? 다윗 왕의 위치를 왜 줬어요? 전쟁하라고 준 것이에요. 요셉 위치를 왜 줬어요? 요셉 위치를 7년 흉년을 돌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열방을 살리려고 요셉 위치를 딱 주신 것이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몇십 년 동안 그 준비해 왔었던 것이고,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준비해 왔었던 것인데, 위치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다 까먹은 것이라, 나가야 될 때 안 나가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쉬운 게 없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상황을 편한 상황으로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높은 위치도 힘든 상황인 것이에요.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의식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높은 위치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의 위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로 다윗이 세워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므로 그때부터 다윗 집안 가운데 풍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칼을 썼으니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는데, 다윗이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책망받자마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도 원래 과정이 있는 게 그게 맞단 말이에요. 좀 회개하는 것도 좀 오랜 시간 동안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듣자마자 회개하는 거죠. 그 잘못했다 딱 얘기하자마자 선지자한테 왕이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 보면요, 선지자가 왕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왕이 선지자 죽여버리는 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선지자한테 책망받는데 다윗이 무릎 꿇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라. 집안 가운데 이제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죠. 암논이란 이 놈이 다말이란 애를 사랑하는 거라. 배다른 자식들끼리 서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성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말의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 이 사건을 그대로 안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토라 말씀대로 하면 강간범은 죽여버려야 돼요. 강간범은. 근데 다윗이 암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강간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인물들이.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압살롬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이중 고통이 다윗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을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간직하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우리아를 죽였는지, 다윗이 우리아를 청부살인한 것이죠. 요압 통해서 전장 제일 앞에 극심한 어떤 살육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가운데 일부러 내보내도록 편지를 써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청부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안 두신 것이죠.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죽는 아픔, 그걸 똑같이 다윗에게도 느끼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랑 다윗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다 훔쳐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서는 다윗에게 백성들이 집중하면서 다윗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패턴을 중간에서 딱 압살롬이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공평하게 치리해주겠다. 아, 우리 왕은 가늠한 사람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판결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판결해줄게 하는데, 근데 압살롬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중간에 판결을 다 해주고, 그리고 압살롬 옆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계략가인 것이라.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서 이제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전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식과 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도망가는 자인 것입니다. 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 안에서. 다윗이 그래서 맨발 벗고 도망갑니다. 산을 막 오르는데 신을 벗고서 막 그 산을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다윗을 욕하죠.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휘하에 있던 신하였는데,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시므이라는 놈을 막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치지 마라 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어느 처소에 이제 도망가고 자기 군대들이 이제 정돈이 되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쟁은 하긴 하되 압살롬은 살리려고 하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죽고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부모님이 배척했죠. 그리고 형제들이 배척하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장인어른 또 도망가가지고 신혼도 못 누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내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상처받은 애들이죠. 잡류들이란 말이에요. 잡류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또 목숨 걸고 맨날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왕이 좀 왕궁에서 좀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 너는 전쟁하라 이거예요. 그 다윗이 항상 전쟁할 때 다윗의 전쟁 구문,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한 구문들이 나온 그 구문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항상 앞장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제발 앞에 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늙었는데도 막 앞으로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은 생사를 오가는 현장 가운데 계속 이제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막 하나님의 막 절대적인 순간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막 죽여요. 막 그 성적인 문란함이 막 자식들한테 일어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압살롬이 죽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그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압살롬 죽은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 그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우는 것이죠. 그게 또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이제 죽기 전인 것입니다. 거의 말년이 됐는데 말년에도 다윗에게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아도니아라는 어떤 다른 자식이 반역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아도니아한테 붙는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인 것입니다.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을 섬겼었던 최고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최고 신복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년에, 다윗 말년에.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막 다윗을 쳐 죽이고 솔로몬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다윗이 빨리 이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공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출입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막 무서워가지고 성막에 딱 가가지고 그 제단불을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제단불을 잡고 나를 죽이지 마소서 하는데 안 죽이는 것입니다.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제단불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끝까지 서로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안타깝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딱 신하들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비삭은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었던 것이었어요. 최고의 미인. 그러니까 노년에 몸이 찰 때 이방 왕들한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젊은 여인들을 왕한테 딱 붙여주면 젊은 애들의 그 귀를 왕이 받는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이방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이방 문화를 본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한테 최고의 미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딱 붙여줬는데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난 것이에요. 바세바와 동침했을 때 얼마나 박살이 났는데 또 여기서 말년 노년에 또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침치 아니하더라. 단지 아비삭이 자기만 섬기게 하면서 녹을 받게 하면서 왕궁 문화 안에서 커버링 받을 수 있도록 딱 이게 세팅만 해주고 자기 자신은 사리사욕을 딱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늙으신 분이 주석단 주석을 봤는데 늙어도 새끼를 밝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늙어도 새끼를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늙어서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주석을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 늙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늙어도 세계를 밝혀.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 리얼 스토리 눈인가? 그거 딱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황혼 연애가 나오더라고. 황혼 연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이게 얼굴은 다 이거 뭐야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막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나도 이제 즐길 거 즐겨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거라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은 거라 그러면서 막 우리 뭐 동창생끼리 모여가지고 막 뭐 모임을 하는데 막 어깨동무하고 막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 예. 주책인 것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주책인 것. 예? 할렐루야. 과부가 결혼을 안 하면 더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물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 안 하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자식들의 존경을 계속 이제 더 막 그리고 여러분들 황혼에 그 결혼하잖아요. 자식들 재산 문제가 딱 걸립니다. 그때 막 별의별 어떤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다윗은 아비삭을 다 당대 또 최고의 미인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비삭 그 사건 아비삭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아도니아가 이용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솔로몬한테 아도니아가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구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미인, 굉장한 미인인 것이에요. 굉장한 미인.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수명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 안 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군요. 다윗 인생을 제가 쫙 살펴봤습니다. 다윗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들한테 딱 보면 다윗처럼만 살아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과정은 있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어떤 고백을 하는 그 고백 한번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같이 보실래요? 22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엄청난 폭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의 한복판에 항상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임해요? 실생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세상의 그 격렬한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 가운데서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 온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밖에서 부모님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분들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이 안 되어지면 이 다윗의 승전과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러분들 승리할 때 이 승전과가 여러분들에게 불려지게 될 수 있는데 원수 한복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다 그걸 또 적어놓고 그걸 또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다윗이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음. 예, 악을 행하긴 행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시면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직 이 자리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였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노니. 예, 그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퍼펙트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퍼펙트한 기준 이게 산상순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 완전함이 원수를 사랑할 때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 꿈은 다음에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발악해도 덫에 걸려들지가 않아요. 도무지 어떻게 막 열이 받치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굴리려고 해도 온유해버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모세가 온유함의 최고죠. 자기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걸 딱 깨닫고 성경에 지면에 자기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가 직접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모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 죽여버려! 그래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딱 선포하고 모세 왜 떡을 안 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아 돈 좀 벌어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온유한 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예. 은행 잔고를 딱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막 그리고 어떨 때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결정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상대방이 하기 싫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질 것 같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 얘기를 딱 그 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라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 확 했는데도 온유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저랬어요.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바보가 아니야. 너는 멍청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주권자고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내가 전능자다.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삶의 패턴을 계속 이제 살아오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한 때가 있는 것이 언제예요? 므리바 물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물 줘, 물 줘. 네가 우리한테 물을 줄 수 있겠어? 물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뭐 물을 주실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모세가 한두 번도 아니고 물 줄 때마다 맨날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러니까 모세도 열이 받친 거라. 그래가지고 방망이로 그냥 반석을 씨려버리는 것이죠. 두 번. 내가 너희들한테 반석을 내게 하랴. 지금까지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내가 하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하랴? 내가 하게 하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만 받치는 거라 그냥 샥 쉐려버려. 쉐려버려. 탁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내 영광을 가렸다. 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크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도 초신자가 하는 잘못이랑 목사가 하는 잘못이랑 크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지금 있는 직분인 것이거든요. 아 목사 하면은 뭐 기독교에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 때 실수했었던 것보다 목사 때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제가 목사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임직식 때 저기 집어보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김권삼 전사가 목사가 안 될 만한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혹시 생각이 나시면 손 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모님이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돼, 목사 직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뭐 알아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온유한 사람이 되시는 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예, 승리하는 것이에요. 어떤 원수 앞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는, 그리고 그 불신자들한테도 잘해주세요. 불신자들한테. 불신자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태도가 다 이 베풀어주는 태도가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착한 행동을 보고 집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우리가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결정적으로 그렇게 안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뿌려져야만, 특별히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이 씨가 뿌려져야만 반드시 열매 맺지. 이 산상수훈의 씨는요 희생이에요. 씨가 죽어야지 열매가 맺게 되지. 이 씨가 죽는 역사가 없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내 몸과 같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목마른 자가 있으면 먹여주세요. 굶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밥을 해주,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없애기 운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너무 쓸데없는 것이 많아가지고 정리할 때마다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내 인생에 냉장고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냉장고에 있는 것만 계속 먹으면서 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냉장고를 딱 보니까 진짜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어떤 감동이 왔다는 거라. 쓸데없는 먹을 것들 다 이제 노숙자들한테 나눠주신다거나 불신자들한테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시란 말이에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하시면서 좋은 영향력들을 그들에게 행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정쩡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되게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아무튼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호감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 그러면 여러분 사명 다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계속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불신자들한테. 가정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윗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다윗을 특별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삼으시는, 인생의 표본으로 삼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상처 가운데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그 위로자의 삶은요, 위로를 받아야 될 만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위로자가 위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단지 맹업 씨알맥이 없는 말로 그냥 위로해 준다. 그래가지고 위로가 안 된단 말이야. 같은 상황 가운데 딱 쳐야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한 구절의 생각이 더 나가지고 오늘 이 구절만 우리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자가 됐죠. 다윗 시대 이후부터 다윗의 시편을 보는 수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보고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는지 지금도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왜 그랬어요? 상처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 위로자의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기반이 돼서 깊은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깊은 말. 어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뭐 깊이의 차이란 말이에요. 깊이의 차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할 때 어떤 70대 후반부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시는데 말도 제대로 잘 못하세요. 설교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이 단어를 하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 얘기하시는데 설교도 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깊이가 딱 느껴지는데 그 맛깔나는 그 깊이 있잖아. 다른 분들이 하나님 하나님 이게 몇 마디 하는 거랑 그분이 한 마디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 거랑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왜냐하면 그분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던 거죠. 중국에 선교사 가셔가지고 기도만 주구장창 5시간 동안 계속 망하고 그분 또 사모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그분 사모님은 끝까지 또 신의를 지키려고 사모님이 감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뜨뜻한데 못 자겠다 이래가지고 찬 바닥에서 막 잤단 말이에요. 십몇 년 동안.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모님 받아들이고 같이 선교여행 가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로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하는데 확 깊이가 확 느껴지는 거지. 이런 깊이가 왜 느껴지냐. 고난 가운데 그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깊이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위로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작은 일이 충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게 되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